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은 우리가 이제 그 삼손의 마지막 그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삼손에 관한 내용을 이제 그 사사기에서 네 장에 걸쳐서 다뤄왔습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이렇게 네 장에 걸쳐서 사사 삼손을 다루었는데, 네 장을 할애해서 다룬 만큼 이게 삼손의 삶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삼손의 삶이 중요했다는 것이 그가 굉장히 그 본을 보여서 중요했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그 경고를 받기 위해서 삼손이 행한 것에서 경고를 받고,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 부정적인 본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그 같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삼손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삼손이 이제 그 15장에서 이제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서의 그 삶을 보내게 되었다 하고, 20년 동안의 사사의 삶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평범한 삶입니다. 20년 동안 삼손이 아무 일도 안 했던 게 아니라 삼손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20년 동안 블레셋이 못 올라온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20년이란 이 긴 세월이죠. 이 긴 세월 동안 삼손이 딱 떡하니 사사로 버티고 있으니까 블레셋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삼손도 뭐 큰일 없이 그냥 이렇게 그렇게 평안하게 20년 동안 백성들을 사이에서 그가 다스리면서 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삼손의 마음에 이제 이 또한 이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잊어버린 마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이제 1절에,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 가사는 블레셋 그 민족의 유명한 중요한 다섯 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가사, 가드, 에글론, 또 그 아스돗, 또 아스글론, 이렇게 다섯 개의 중요한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가사는 가장 남쪽에 있는, 블레셋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그 같은 그 블레셋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사사인데 블레셋의 그 나라의 큰 성읍인 가사 맨 밑에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기생을 보았다고 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삼손이 그동안에는 이렇게 그 블레셋에서 이렇게 잘 왕래하지 않고 그냥 유다에 있었던 것 같은데, 단지파 거기 유다지파 이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20년 후에 한번 마음을 잘못 두게 되어서 이제 가사에 내려갔을 때 그의 눈에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삼손의 생애를 이제 마감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마음이 풀어지고 이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삼손이 이제 최후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 16장에서는 이 보는 것, 지금 삼손이 한 여인을 보았다는 것과 또 마지막에 보시면 삼손이 그 눈을 뽑힌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16장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 세상에 눈을 감는 것이다. 순종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세상에 눈을 감는 것이다 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걸 쉽게 그냥 우리가 쉽게 제목을 정하려면요, 세상에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하면 편안한 제목인데, 제가 그렇게 정하지 않고 일부러 하나님을 보기 위해라고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제목으로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지금 삼손은 이제 16장에 보시면 삼손은
제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삼손은 억지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그 눈을 뽑힘으로써 세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 삼손은 굉장히 불행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삼손 16장 삼손이 두 눈을 뽑히고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세상의 눈을 감으라고 하는 이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삼손이 가장 20년 동안 그가 사사로서 잘 지내다가 그의 삶을 비극적으로 맞이하게 된 그 원인이 그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성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제 3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의 이 블레셋 사람들의 가사 사람들의 이 그 계략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밤중까지 있다가 새벽이 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나와서 그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문의 그 양쪽 기둥, 설주죠. 두 설주를 빼고요. 문짝과 그 빗장까지. 어마어마한 그 무게가 있는 그 나무들을, 통나무들을 다 그냥 어깨에 탁 한 짐에 짊어지고 헤브론 앞산까지 갔다는데 헤브론까지는요.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60km입니다. 60km. 우리 그 건장한 군인들이 한 시간에 4km를 걷습니다. 군대에서 보면 한 시간에 4km를 걸으니까 이 등짐을 지고 60km를 그냥 이 군인들의 이 속도로 걸어도 한 15시간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60km를 가려면. 근데 끄떡없이 그 성문짝과 그 두 설주와 문 빗장까지 가지고 60km를 갖다 걸어가서 딱 갖다 넣어버린 거예요. 괴력이죠. 정말 엄청난 힘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힘을 받은 이 삼손이 그의 눈을 사사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의 눈을 두지 않고 가사에 있는 한 기생에게 눈을 두었을 때 그때부터 이 삼손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그가 그렇게 가사 성읍 사람들을 모욕했습니다. 그 성에 성문을 옹창 뺏어다가 이 헤브론에 갖다 넣었다는 것은 가사 사람들에게 수치 중에 수치죠. 왜냐하면 성문이 없었다는 것은 누구나든지 도둑도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수치를 부끄러움을 드러낸 거기 때문에 가사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원수 중에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가사 사람들을 능욕하고 그가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에 너무 교만했던 것이죠. 봐라, 나는 이렇게 해도 나는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왔다 갔다 해도 나는 그들을 모욕할 수 있지 내가 그들에게 안 당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가 소래골짜기에 있는 한 여인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들릴라였습니다. 아마 근데 이 여인은 소래골짜기에 있다고 하는 말을 봤을 때 이 여인은 블레셋 여인은 아니었고 이 유다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참 놀랍게도 블레셋 편을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 민족을 배신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은 1100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올라와서 그 여인에게 삼손의 비밀을 알려주면 힘의 비밀을 알려주면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블레셋의 방백들이 각각 은 1100개씩을 준다 그랬는데 이게 뭐 번역상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그냥 모아서 방백들이 모아서 1100개를 준다 이렇게 말했다고도 말하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냥 각각이다 이렇게 해서 5천 이게 그 블레셋의 다섯 개의 성읍이었으니까 다섯 개의 성읍의 방백들이 올랐으니까 5,500개 그러면요 이게 엄청난 재산입니다. 은 1,100개면요
보통 그한 10년치, 예, 10년치 연봉, 그 10년치 연봉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한 4천만 원만, 1년 연봉을 보통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4천만 원만 잡아도, 예, 10년치면은 예, 4억이고, 만약에 이게 5방백이 다 말한 거라면, 예, 어마어마하죠? 4, 5, 20, 예, 한 2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평생 자기가 먹고 살아도 남을 그와 같은 재산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 일순간에 삼손을 이렇게 그 배신하는 삼손을 팔아넘기는 이 돈에 의해서 팔아넘기는 그와 같은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 우리의 선택에 선택을 하는 그 기준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삼손이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었을 때는 여인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주 편하게 정말 잘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블레셋을 방어하는 놀라운 사사로서까지 냈지만 그의 눈이 이제 하나님으로 떠나서 여인을 보게 되었을 때, 여인들을 보게 되고 아름다움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선택이 달라져 버린 것이죠. 이 여인 또,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이 블레셋 사람인지 유다 사람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소래 꼴짝이라고 말한 것을 보았을 때는 이 여인이 아마도 유다 사람인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삼손을 사사인 삼손을 팔아넘긴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렇게 가능했던 것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평안함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넘긴 것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와 같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육체의 이 같은 평안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원수가 바로 우리 그이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시면 15절과 16절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 16,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사랑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예, 세상을 사용하면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삼손이 예, 그의 눈으로 예, 이 안목의 정욕으로 아름다운 것을 줬다가 그가 망할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아름다운 여인을 보다가 그가 망할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이그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셔서요. 사사기 16장으로 돌아오셔서 보시면 네, 8절에 네, 이거 6절에 보시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고 삼손의 이 힘의 비밀을 물었습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한번 궁금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주술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새 활, 마르자는 활줄로다가 일곱 가닥으로 자기를 묶으면 힘이 다 없어진다 하고요. 주술적인, 샤머니즘적인 그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 들릴라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죠. 근데 들릴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실제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마르자는 새 활줄을 일곱 가닥으로 이 삼손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갔다라고 하니까 툭 끊어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번은 가능하죠.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두 번 했고 세 번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들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여기 보시면 세 번씩이나 지금 이 삼손의 힘의 비밀을 이 들릴라가 물었고 그것을 실행했거든요. 그러면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 거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랬으면 삼손이 분별력이 생겼어야 합니다. 아, 이 들릴라가 나를 그냥 궁금해서 나의 그 힘의 권을 알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분별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알아냈어야, 판단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것이. 세 번씩이나 그러는데. 그런데 삼손은 들릴라가 그렇게 말을 하면 들릴라가 뭐라 말했냐.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 말에 삼손이 넘어가 버린 것이죠. 삼손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 여인에 의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16절에 보시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네, 이 삼손이 지금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이릅니까? 일반적으로 아니면 내 삶을 염려해서 우리가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 되게 합니까? 여기서 우리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삼손이 지금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 된 것이 아니라 삼손은 지금 한 여인의 이와 같이 정말 자기를 갖다가 파란 배신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흐려져서 그 여인 때문에 그의 마음이 이렇게 번뇌하게 됐고 죽을 지경까지 된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공연히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번뇌하게 되고 죽을 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니까. 지금 이 삼손의 눈에는 하나님보다는 이 들릴라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보다는 자기가 이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얻으려는데 더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17절에 보면 드디어 삼손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그 사사라고 하는 그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직분을 버리고 이 여인에게 자기 힘의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끝이죠. 이 여인은 바로 세 번씩이나 실행을 했던 사람인데 진심을 말했다면 이 분명히 그의 힘의 근원이 없어질 것을 그가 삼손은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런 분별력이 사라져버리니까 이 여인에게 그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것이죠. 삼손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죠.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습니다. 왜? 삼손이 떠났기 때문에. 삼손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삼손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주신 그 영광스러운 직분인 사사라고 하는 직분을 그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셨고 여기 보시면 이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들이 거룩한 나라의 계속에 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신 이 직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이 놀라운 직분과 사명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인데 이 직분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분별력을 흐려서 이 같은 아름다운 영광,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 직분과 이 사명을 버린 채 그냥 이 세상에서 주는 것들을 단물을 빨아먹기 위해서 자기를 택해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성령께서는 결코 떠나지 않으시니까 위축될 뿐이지, 예, 위축될 뿐이지 떠나지는 않으시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비록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지 않으셨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그가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하나님을 먼저 버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먼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놓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항변하는데 생각해보면요, 정말 앞뒤를 잘 따져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이게 삼손에서, 삼손의 경우에서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과 직분을 내가 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못하도록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오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삼손을 붙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연자맷돌을 돌린 것이죠. 연자맷돌은 소나 일반적으로 낙이나 소 같은 게 일반적으로 소가 많이 돌립니다. 힘이 세니까요. 유순하고 힘이 세니까 소를 통해서 소가 계속 빙빙 돌면서 곡식을 갈게 하는데 그 일을 삼손에게 하게 한 것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행한 것이 뭐냐면 그 눈을 뺀 것입니다. 왜? 삼손이 또다시 어떻게 해서 힘을 가지게 되면 무서우니까 내 눈을 빼버렸으니 볼 수가 없으니 그 힘을 되찾는다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에게서 눈을 빼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를 하여금 재주도 부리게 하고 그를 희롱했던 것입니다. 재주를 부렸다고 나오는데 그것은 삼손을 놀림감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네, 눈이 안 보이니까 뭐 이렇게 어린아이가 가서 이렇게 툭툭 쳐도 아무런 그 아이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막대기로 때려도 대항할 수도 없고 매를 맞을 수밖에 없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이죠. 그러나 삼손의 눈을 빼었다는 것은 삼손에게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같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삼손이 가장 약점이 뭐였냐면 눈이었습니다. 보는 것이었어요.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아름다운 여인을 좇은 것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는데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서 그 약점되는 두 눈을 빼어버림으로써 삼손은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거든. 비록 그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지라 할지라도 그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왔기 때문에 빛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눈을 감고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시면 1절과 2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위의 것은 뭐냐면 그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눈으로 우리의 그 지금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림으로써 얻은 이 영의 눈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1절에서 하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의 눈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위의 것을 향하게 되고 이 세상에 속하는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고 성경 가운데를 딱 열어보시면 시편 119편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37절을 보시면 이게 중요한 말씀이 있죠. 시편 119편 37절을 보시면 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7절 네, 119편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노래거든요. 늘 내 입에서 들려지는 가락을 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 주여 내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고 내 입에 계속해서 내 고백, 입술에 고백이 되고 내 마음에 찬양이 됨으로써 나를 내가 만약에 허탄한 것을 바라보일 때 바로 이 가사가 내 마음속을 울리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생각 속에서 나를 갖다 통제함으로써 허탄한 것에서 내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노래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노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주여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라는 이와 같은 노래를 우리는 불러야 합니다. 늘 우리들의 입술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고 내 생각 속에 박혀 있어서 허탄한 것을 내가 볼까봐 내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삼손이 바로 이 허탄한 것을 보았다가 그의 삶을 망치게 되었고 그 두 눈을 뽑혀서 마치 소처럼 그 짐승처럼 이렇게 연자매터를 돌리고 있었던 것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 참 감사한 것은요, 이 삼손이 그와 같이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그두 눈이 뽑혀서 이제 드디어 세상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삼손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아주 큰 이제 축제를 열었습니다. 삼손을 잡았으니 이제 큰 축제를 열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모여도 삼손이 없으니 마음 편하게 모여서 축제를 벌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삼손이 있었다면 자들이 모였어요. 삼손이 공격해버리면 다 죽으니까 축제도 제대로 열수 없었었는데, 이제 삼손을 잡아다가 두 눈을 뽑고 저렇게 연자매트를 돌리게 만들어 놨으니 축제를 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축제를 하는 동안에 삼손을 불러다가 거기서 희롱을 했습니다. 재주를 부리게 하라 그러고 막 희롱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25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재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몇 명이라고요?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이 집에 2층에, 2층 집으로, 지붕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지붕은 이제 2층 집을 말하는데요. 2층에 사람들이 모여 앉았는데 몇 명이 앉았다고요? 3,000명이 앉을 만큼 이게 큰 집이었습니다. 이게 보통 회당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그 유대인들의 그 회당이 아니라 그렇게 그 집에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들이 축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집인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집들이 고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큰 나무, 백향목 그 기둥으로다가 큰 기둥 두 개를 갖다 이렇게 그 기초로 삼아갖고 큰 2층 집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3,000명 가량 모일 수 있는 그 집이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3,000명이 모이는 게 쉽지 않은데, 이 당시에 그렇게 그렇던 건축 기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3,000명 가량 2층에 있었고 이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도자들이 모인 거예요. 이들이 몰살되면 어떻게 되죠? 블레셋은 꼼짝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삼손이 28절에 보면 삼손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드디어 삼손의 입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누구의 이름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그동안 삼손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가 나귀턱뼈로다가 1,000명을 죽였을 때, 그가 목이 말랐을 때, 그때 에나골이라고 하는 그 샘이 터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방인에게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라고 그때 한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는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삼손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그는 그게 자기 힘을 믿고 자기가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서 그와 같이 행동했었었는데, 이제 그의 두 눈을 뽑히고 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보였고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사 내두 눈을 뺀이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는 그 집을 받치고 있는 이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에 하나는 오른손에 끼고 그냥 앞으로 밀고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마지막으로 그가 사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사사로서의 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왜? 그가 눈을 하나님께로 향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참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 교회 가운데도 세상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을 떠나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세상과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처럼 이렇게 억지로 눈을 감는 것은 이건 불행한 일이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세상의 눈을 감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을 감으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 마치 스데반이 죽을 때, 순교할 때, 보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얼굴이 천사같이 밝아졌고요.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순교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네로에 의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할 때 짐승의 밥이 되고 산채로 불이 태워지게 되고 이런 고통과 고난과 정말 두려움 속에 그들이 던져졌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교회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 역사에 기록이 된 것이, 로마 역사에 기록된 것이, 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노인들과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이들이 한 사람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이 죽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같은 죽음 앞에서 그 맹수가 달려, 사자, 굶주린 사자와 호랑이가 달려드는데 그것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무섭지요. 끔찍하지요. 그 순간 그들이 누굴 봤습니까? 그 사자, 달려든 사자나 호랑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같은 순교를 그들이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다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삼손은 억지로 그렇게 되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앞선 선진들은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그 순교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들이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어린아이들도, 여인들도, 노인들도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참 놀라운 것이요. 31절에 보시면 그의 형제와, 이 삼손의 형제죠. 삼손이 외아들이었는데 친형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같은 지파, 단지파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삼손의 시체를 찾았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그 마지막에 정말 부끄럽게 이렇게 되었었지만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몰살시켰을 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파 사람들이 알았던 것이다. 삼손은 정말 사사였다라는 것을 알게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건물의 그이 폐허에서 다 뒤져서 삼손의 시체를 찾아내었고, 그를 합당한 방법으로 그의 아버지의 묘실에 그를 장사 지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삼손은 그러므로 맨 마지막 그의 모습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삶이 가장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가 대우를 받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대우해 주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가 합당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를 영광스럽게 해 주신 것이죠. 그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의 사명도 회복시켜 주셨고, 그 이름도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그가 그 눈을, 세상을 향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는 그와 같은 영광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지금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제 그만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직분이, 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직분이 회복될 것이며, 이 아름답고 이 영화로운 이 우리의 사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사기 16장에서 이 사사 삼손에 의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아름다운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으면, 이 세대를 본받으면 우리는 망할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코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중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는 파묻혀서 거기에서 정말 이 엉뚱한 삶을 살고 우리의 아름다운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을 잊어버린 채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 몸을 삼손이 마지막에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거기서 산제물로 드렸을 때 그가 영광을 되찾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그 아름다운 그 상급과 아름다운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어떤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